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쪼꼬의 낚시기입니다. 오늘은 거제도의 황포방파제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낚시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일 때문에 출장을 왔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낚시 장비도 아예 안 갖고 오려고 하다가 간편하게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폴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이제 낚싯대 이렇게 딱 한 대만 한 대에다가 지그헤드랑 웜만 이렇게 딱 챙겨갖고 왔고요. 지금은 폴락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지렁이 한 통에다가 지그헤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매해가지고 바로 낚시를 해볼 겁니다. 컨텐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팔도 이렇게 구두를 신고서 나 차대고 바로 앞에서 캐스팅 딱 한번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여기 내양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렁이를 두 마리 달고 던져봤고요. 위쪽은 조금 약간 수심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거제도는 처음 와봤는데 낚시만 하러 한번 따로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네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입질이 왔습니다. 근데 작은 짜치 같아요. 짜치 작은 녀석들 같습니다. 와, 근데 애들이 의심이 많네. 텐션 살짝 주니까 바로 아예 건들지도 않네요. 지금 이 물이 맑아가지고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원래 활성도가 좋을 때는 이렇게 릴을 감거나 살짝 들어주면은 지렁이를 막 따라서 위로 올라오는데 지금 지렁이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살짝 들어줬더니 텐션감 딱 느끼고 이물감 딱 있으니까 바로 그냥 가버리네요. 아예 건들지도 않네요. 자, 지금 릴은 1000번짜리 릴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줄이 0.5 정도, 0.3에서 0.5 정도로 감아 올려고 했는데 집에 줄이 없어가지고 0.85를 어쩔 수 없이 감아 갖고 왔습니다. 자, 살짝 한 칸 옆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쬐끄만한 고기들이 보여요. 아까 그 차 대고 바로 앞에는 베이트피쉬 자체가 아예 그냥 고기 자체가 안 보였는데 여기는 좀 수심이 좀 깊고 그 다음에 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베이트피쉬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입질 왔습니다. 입질. 네, 완전 새끼 같아요, 이번에도. 나뭇가지 물려있네요. 어쩐지 무게감이 살짝 나간다 했어. 자, 꽝은 안 칠 것 같아요. 새끼라도 한 마리 잡습니다. 거제도도 생각보다 날씨가 추워요. 입질 옵니다. 왠지 이곳에는 놀래미 같은 게 잡힐 것 같아요. 놀래미. 놀래미가 살 것 같습니다. 아, 입질이 어떻게 이렇게 약을 수가 있지? 히트. 뭐야? 히트. 일수했습니다, 일수. 뭐야? 놀래미네요, 놀래미. 왠지 딱 놀래미가 살 것 같았는데, 지형이 딱 놀래미 살기 좋게 생겼는데, 딱 놀래미가 잡혔네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손맛만 보고 다 방생하겠습니다. 와, 후킹도 제대로 됐네요. 아이고, 방생. 자, 다시 같은 곳에 이번에는 지렁이를 두 마리를 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블루 앤피쉬사의 칼마 블랙
762 애깅떼입니다. 요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약간 조금 더 낭창거리는 TV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총 소리떼가 두 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볼락 잡으려고 이렇게 가져온 낚싯대를 가지고 지그헤드에다가 이렇게 지렁이를 달아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잡았고요.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던지는 중입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밖에 낚시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 마리 정도 더 잡혀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애들 활성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잡어들이라도 이렇게 지렁이를 달아서 이렇게 내림 낚시를 하면 입질이 엄청나게 와야 되는데 지금 잡어 입질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잘못 쳤네. 미끼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30분 남았는데 빨리 아까보다 좀 준수한 사이즈 한 놈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좀 사이즈가 좀 된 것 같은데 한 20cm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차피 큰 놈보다는 짜치 한 두세 마리 정도 잡았으면 좋겠네요. 다리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입질이 너무 없어요. 입질 왔습니다. 와, 애들 입질 진짜 야갔네. 이물감 있으니까 다음 입질이 없어요. 오, 뭐야. 뭐야, 이놈. 잡았습니다. 자, 망둥 한 마리. 자, 입질 왔습니다. 아, 근데 되게 쬐끄만한 입질이라 새끼 같아요, 또. 새끼들이나 아니면 너무 고기가 작으면은 바늘을 물 수가 없어서 가뜩이나 지그헤드 바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애들이 후킹을 하게 되면은 허챔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두 마리밖에 못 잡아서 지금 한 마리 더 잡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베이트 피시도 안 보이네요, 이제. 작은 짜치 새끼 고기들조차도 지금 한 마리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두 마리로 끝내야 되나? 아, 손이 시려워가지고. 여러분, 날씨가 진짜 너무 춥습니다, 진짜. 밤에 볼락 낚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추워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서 이제 한 몇 분 안 남았는데 이번에 한 마리만 더 잡고 낚시는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제도는 다음에 낚시하러 와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낚시 마쳤고요. 지금 정장바지에다 구두를 신고 와가지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낚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거제도에서는 낚시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